안녕하세요, 메이븐입니다. 오늘의 팁 가이드 주제는 단위 변경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2015년 1분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위 변경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를 최초 설치 후 실행 시 단위계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밀리미터 단위가 아닌 인치 단위계를 선택하여 단위를 바꾸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옵션을 통한 단위계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옵션에 보시면 시스템 옵션과 문서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두 탭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시스템 옵션의 경우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자체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령 시스템 옵션에서 옵션을 변경했을 경우 솔리드웍스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여도 변경된 옵션은 지속됩니다. 문서 속성은 해당 문서의 옵션, 즉 여러분들이 생성한 문서에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문서 속성에서 옵션을 변경 후 새로운 파트를 생성하여도 변경된 옵션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변경은 이 문서 속성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하여 원하는 단위계 소수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솔리드웍스 하단 상태 창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단위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위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계를 변경한 후새 문서에 역시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문서의 템플릿을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에서 파트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때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던 파트 템플릿을 덧붙여 새 문서 작성 시 변경된 단위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